26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비용 3억 6천만을 청구하러 갔더니 돈을 못 받고 김영선 의원을 지역 연고도 없는 지역에 공천을 했고 그 이후에 명태균이 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이른바 반띵 채비 절반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들은 수사의 단서랑 정황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처벌하도록 정치자금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는 징역 2년에 처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은 윤석열 당시 검사 같은 그런 검사 없는 겁니까? 이런 사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장관이 검사라면 이 사건 수사하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답변 뭐 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수사하시겠습니까? 듣겠습니까? 기초적으로 지금 장원지검에서 그 해당 부분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김태균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검사라면. 기록을 보고 다양하게. 지금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검사가 누구를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지금 윤석열 검사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호기롭게 수사할 검사 지금은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들 뭐 일본 이미 지나갔다. 표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